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하라. 그러자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어요. 적들이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저에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어요. 아름아! 아름아! 우리 친구들 아름이 봤어요? 아름이가 지금 없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 여기 몰래 숨어 있었어요. 아름아 왜 숨어 있었어? 나쁜 사람이 올까봐요. 두렵고 무서워서요. 아름아 전도사님도 있고 아빠 엄마도 항상 아름이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오늘 기드온 용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숨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돈이 없어서였나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였나요?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기드온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기드온이 마음이 안심될 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똑똑똑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단다. 만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앴어요. 우리 마음에 손을 올려보고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해본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운 마음은 떨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을 막고 있는 나의 욕심부렸던 마음, 거짓말이 했던 입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강한 미디안 사람 앞에서 숨기만 하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어린이로 행동하며 살게요. 우리 아빠, 엄마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노래 해봐요.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 마음을 편안해지는 그런 놀이를 할 거예요. 우리 아트테라피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컵과 푸드컬러 준비했어요. 집에 있는 물감도 괜찮아요. 그리고 포크나 스푼, 제일 중요한 쉐이빙 크림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놀이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쉐이빙 크림을 마구 흔들어 주세요. 아빠가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아빠 살짝 빌려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쉐이빙 크림을 이렇게 접시도 좋고 전산이 잘 보이게 컵을 준비했어요. 가득 가득 잡아주세요. 와, 친구들.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이야, 친구들, 이것이 무엇 같죠? 아이스크림 같다고요? 구름 같다고요? 친구들, 한번 엄마 아빠랑 이것이 무엇과 같을지 상상놀이도 해봐요. 그리고 느낌도 한번 보세요. 와, 약간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하지만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 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찬양 들으면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옐로우 컬러를 해볼게요. 삐약삐약 병아리 같은데요. 이거는 무엇처럼 생겼나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아, 친구들, 이렇게 한번 재밌게 엄마 아빠랑 상상놀이도 해봐요. 이것은 구름 같아요. 친구들, 구름의 느낌은 어떨까요? 밟으면 푹신푹신할 것 같아요. 친구들, 이 놀이를 통해서 감촉놀이를 해보세요. 부드러워졌어요. 와, 우리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오늘 엄마 아빠랑 안전하게 놀이해봐요. 이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도 릴렉스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말씀과 놀이로 만나요. 안녕! 안녕.